반갑습니다. 토이풀TV의 키아입니다. 오늘은 카라쿠리를 소개할게요. 카라쿠리는 실, 태엽 등으로 움직이는 자동 인형을 말하는데요. 국내에서는 오토마타로 알려져 있고, 일본에서는 카라쿠리, 꼭두각시로 말하기도 해요. 이 책은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림을 보거나 종이 인형 인쇄물이 있으니 만들다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소개하는 네 가지 종이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김폭씨가 할 일이 있어요. 말해주세요. 자, 이 점선대로 잘라주세요. 여러분, 요즘 그런 것도 하나요? 클럽 활동? 저는 그 예전에 클럽 활동, CA 활동으로 종이접기부를 들어갔었는데, 거기서 종이접기를 좀 했었거든요. 요즘 여러분들은 동아리 이런 거를 활동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.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 저도 궁금하네요. 김뽕 씨는 동아리 뭐 했었나요? 저는 웅변 했습니다. 웅변. 웅변. 뭔가 잘 어울리네요. 거의 다 잘랐는데요? 저는 아직 3개 남았어요. 저도 많이 남았어요. 첫 번째 주인공은 펭귄. 레버를 돌려보니 비상하려는 날개짓을 하네요. 두 번째는 차를 옮기고 있는 로봇. 바퀴가 움직이면 가운데 기어가 건드려서 움직여요. 이렇게요. 근데 종이 바퀴에서인지 잘안 움직이네요. 세 번째, 수줍은 곰돌이. 팔을 벌렸다 가렸다가 하네요. 요 녀석은 어떻게 움직일까요? 오, 신기하지 않나요? 자, 마지막으로 기차 마을이에요. 이렇게 기어를 돌려보면 기차가 통과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더 빨리 움직이니 정신이 없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.